여러분, 성경에서 이 믿음으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그것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는 그는 크가 키가 3미터나 되고, 그는 갑옷을 입었고, 그는 큰 배틀제 같은 창을 들고 있었고, 성경에서는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떨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키도 크고 무기도 있지만 그의 말에 힘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사탄은 골리앗을 히든카드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사탄의 골리앗의 히든카드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어다.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 이 사탄의 이 히든카드 골리앗, 크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최고의 장수요, 최고의 또한 키도 큰 사람이요, 힘도 센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의 히든카드는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요. 누구였냐? 다윗인데요. 다윗은 형 엘리압에게 떡을 건네주러 온 사람이에요. 그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뭐였죠? 목동이에요. 그는 싸워본 적도 있어요, 없어요?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최고의 용사여 나와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강한 용사여 나와라.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용사가 있을 것이고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그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나가서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강하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해도 세상의 죄를 못 이겨요. 세상의 유혹을 못 이겨요. 세상의 그 어둠의 존재들을 못 이겨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자인데 골리앗이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겁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다. 왜 두려워하는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의 사무엘상 17장 26절 여러분 유인물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아멘. 이스라엘의 군대는 우리는 겁이 많고 우리는 골리앗을 못 이기고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은 더 대단한 환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속성, properties of faith 하는데요. 믿음은 첫 번째 무슨 속성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다윗은 뭐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네가 키가 크냐? 네가 큰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방패가 있느냐?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배우자도 뭘로? 믿음. 여러분의 자녀도? 믿음.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도 뭘로? 믿음.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히든카드예요. 골리앗은 세상의 히든카드고 다윗은 하나님의 히든카드예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이제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볼 때에는 이가 골리앗도 이기는 하나님의 히든카드예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히든카드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 그건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믿음은 실물이다 아니다? 실물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형 엘리압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도다 하니까 형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7장 28에 8절에 형이 다윗을 되게 몰아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다윗은 형에게 음식 주러 왔지 전쟁 구경하러 온 게 아니죠. 근데 형은 동생의 마음도 모르고 너 양도 안 돌보고 왜 여기 왔냐. 너는 참 불성실한 애야. 다윗은 형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을 어떻게 지내나 돌보려고 왔는데 형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사무엘이 형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부었죠? 다윗에게 부으니까 큰형 엘리압이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너는 교만한 자요. 너는 불성실한 자요.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은 형이 또는 언니가 또는 동생이 또는 우리 친척이 누가 나한테 너는 공부도 못해. 너는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막 유치기 되고 불안하고 막 인생이 살기 싫고. 그런데 다윗은요 뭘로 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은 형의 말이나 친척의 말에 주눅이 들지 않고 전과 똑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저 블레셋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다윗은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면 또 공격이 들어와요. 너 진짜 믿냐? 너는 보이는 걸 믿지? 넌 뭘 되어지는 걸 믿지? 그러한 엘리압같이 여러분에게 공격이 올 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보이는 걸 의존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사람 할렐루야. 아멘.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데 자꾸 나 못 살겠어. 나 힘들어. 나 불안해. 이런 말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거기 있습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아멘. 여러분이 지금 그 문제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마음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들어오는 것부터 엘리압을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의 권세가 있어. 아멘. 네.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아 낙담하지 말라. 내가 골리앗과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 보고 너 나한테 좀 와봐라. 너 골리앗과 싸울 만한지 한번 내가 네가 키가 얼마나 큰지 또한 세상에서 이러한 싸움의 경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겠다 하고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2절 1절 2절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다윗이 예, 그 말씀 없죠. 그래서 다윗 사울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울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은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도요 하다 보면은요 외모를 말해요. 안 돼. 아이고 그것도 뭐 옛날 일이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있습니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아멘. 지금 나는 막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막 믿음이 떨어져. 또 믿음의 사람 만났는데도 너는 용사가 아니야. 너는 어린이야. 응? 너 불가능해. 너는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 칼 써봤냐? 아니요. 너 전쟁 나가봤냐? 아니요. 다윗 사울은 다윗을 불러다 놓고는 너는 불가능해. 너는 안 돼. 그러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외모를 보는 것이고 이 외모를 보고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말에도 보이는 것, 믿음의 속성은 뭐예요?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멘? 그걸 확실히 오늘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은 듣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듣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듣는 것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아멘. 첫 번째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골리앗 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믿음은 듣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엘리압이 형이 이상한 말하고 사울왕이 이상한 말하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물어가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맹수를 따라가서 새끼를 건져내고 사자와 곰을 쳐 죽였나이다.
골리앗은 힘과 무기로 싸웠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과 무기로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는 훈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나이가 20살이에요. 보는 거에 듣는 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찢고 골리앗의 발톱이래. 곰의 발톱을 뽑아버릴 정도로 건져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골리앗은 세상의 용사지만 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어요? 뒤에 있는 분은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저기 뒤에 세상의 용사가 되고 싶어요?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어요? 언제까지 세상 못 쫓아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책 보고 확 나도 스티브 잡스가 돼야지. 어떻게 나도 스티브 잡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0.00000001%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책 보면서 그런 거 따라가면서 나는 비참하다 못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 나는 마이클 조던을 따라가야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커요? 흑인으로 점프력이 있어요? 자꾸 세상에 너 열심히 해, 너 최선을 다해, 너 이런 거 갖춰, 저런 거 갖춰, 그런 것에서 여러분을 비참하게 하고 여러분을 자꾸 정죄하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따라갈 지어다. 자녀한테도요, 꿀리지 않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 네가 하나님 믿고 나가면 다윗처럼 사자와 곰도 때리고 거기서 양도 구출해낼 수 있어.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그는 세상의 용사지만 나는 믿음의 용사예요. 우리 교회 작지만 큰 교회가 큰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작어도 믿음 안에 서 있는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오직 신앙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믿음이 실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믿음이 뭐다? 무한한 가능성.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갖기를 원해요? 아니면 세상에서 맨날 치이면서 못났다 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맨날 사람 눈치 보고 뭐 가정 형편 따지고 어려운 거 따지고 뭐 조금만 있으면 불안하고 뭐 조금만 하면 두렵고 맨날 사람 눈치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사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냐 보이는 것으로 사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거기 써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란,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3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뭘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건디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지금 두 번 강조했어요. 뭘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군대의 이름으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지요. 어떤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유, 어떤 하나님이더라?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냐고 물어보세요. 아유, 어떤 하나님, 그거 있잖아요. 뭐, 좋으신 하나님, 뭐,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빠가 서울시장이야. 우리 아빠 이름은 오뭐뭐입니다. 딱 얘기하면은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어떻게 보는 거죠?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어?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국회의원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이름이 홍보식입니다. 그러면 네 아빠가 국회의원이냐? 조선시대에 그 사또가 나쁜 일 하게 되면은 아맹어사가 와가지고 아맹어사 출도요 하면서 오패를 딱 보여주는데 거기 뭐 있어요? 말 여덟 마리. 임금님이죠. 예, 말 여덟 마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섯 마리도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임금의 이름이 딱 써 있어 어인이 딱 찍혔죠. 사또도 왕의 이름 앞에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너 하나님 믿냐? 어떤 하나님 믿냐? 아, 내가 작정 기도는 했는데 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해야지? 아유, 진짜 힘드네. 아이고, 어렵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30가지가 넘어요. 그 이름을 알고 다윗은 지금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름은 글자가 아니라 이름은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존재. 이름은 영광, 능력, 인격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우리 아빠 이름은요, 문모식이 대통령입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 앞에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위엄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야 하면서 두려워할 거예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뭘로 얘기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뭐 하겠다? 두겠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만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지금 이 6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는 성전은 저기 예루살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마귀는 저 자리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전인데 내가 영광을 받고 저 그리스도가 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하니까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뭘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열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여러분은 믿음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그래서 믿는 자의 능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세상적인 은과 금은 없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앉은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나타나니까 일어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앉은뱅이였어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예수예요? 네?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프면 여호와 무슨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실존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지고 선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저도 이렇게 딱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강력히 믿고 선포하면 암도 낫고 이거 뭐 목에 종양도 낫고 여러분 경험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주신 이 이름만큼 권세가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의사 너무 믿지 마세요. 세상 너무 믿지 마세요. 의사도 병의 30%밖에 못 고칩니다. 30%도 제대로 못 고치고 다른 좋은 세포도 다 죽여가지고 이게 고친 게 아니라 합병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병원도 가야 되지만 약도 먹어야 되지만 최고의 의사는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이 이름의 권세를 줬는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저는 맨날 쓰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보이는 것, 들린 것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하면서 곧 그들이 뭘 믿는다? 내 이름으로. 믿는 자는 뭐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원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뱅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쓰임받고자 원하시는 분 아멘.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너 누구 아들이냐? 나요 저기요 뭐 천안군 뭐 삼천리 뭐 온양은 온천 네 어디 저기 무슨 지경 마을 불악이에요. 아주 별볼 일 없는 좀 자식이에요. 아주 그냥 복잡하고요. 아주 쌍놈의 자식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너는 마귀가 누구의 자식이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나 없나는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내가 얼마나 믿고 살았냐 안 살았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냥 웬만하면 막 불안해하고 웬만하면 두려워하고 웬만하면 걱정하고요.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아주 약한 신앙생활 몇십 년에도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지어다. 이방인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맨날 먹고 사는 거 달라고 한다. 너 이방인이냐? 아버지가 너에게 다 있어야 될 줄 아시지 않느냐? 이방인 믿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두 번째 믿음의 능력은 뭐예요? 읽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은 임재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봅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아멘. 우리 부부 두 사람 예배 들어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도 몇 명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예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여러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워낙에는 이제 이 유인물 가지고 여러분의 3, 4, 5 모여가지고 야 오늘 이 목사님 주일 말씀 가지고 우리 구형 뭐 모임 좀 하십시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읽고 오늘 암송 구절도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믿음도 자라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런 모임을 만드셔. 두 명, 세 명, 네 명 모여가지고. 세 번째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몰랐으니까 못 구했지만 이제는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기도에 응답이 있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절대 폐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이 예수님의 이름의 언약 안에서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자녀 낳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큼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써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란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에 아멘. 믿음의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믿습니다 하면서도 자신의 영광과 유익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내 노후의 일, 내 앞일, 내 이런 문제 나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오니 여호와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호와가 앞일에 예비하시고 앞일의 일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라고 뭐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딱 얘기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오니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아멘.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영광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권세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것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뭐예요? 저가 모든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뜻이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아직 죄사함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무슨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신뢰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당신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그 이름을 붙잡을 때 내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보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원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행하는데 나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자 하나님이 나만 간신히 구원시켜?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도 이웃도 형제간들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 당신의 이름은 구원자시오니 내 자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 부모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이름에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우리가 또 붙잡아야 할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오늘 우울해 답답해 그러면 무슨 이름을 딱 떠올려야 돼? 임마누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면 네가 나의 임마누엘의 이름을 네가 신뢰하느냐? 그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임마누엘을 외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임마누엘을 믿지 않으니까 임마누엘 축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구원인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많은 이름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는요. 그분의 명예를 가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 평생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놓쳐버리면 나는 못 삽니다. 이게 뼛속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은 야 너도 지혜롭잖아 다윗아. 너도 싸움도 잘하잖아. 너 돕는 자도 많잖아. 다윗이 만약에 자기 지혜와 자기 군병들을 의지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못 쓰임 받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누군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려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해놓고는 또 세상 거 자꾸 의지해.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놓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되는 게 뭐가 있어. 또 그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놓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사람 아멘. 그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또 말하고 다니고 또 그러한 생각들 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가렸는가. 내가 부지에게 말하고 내가 부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저는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요 목이 쉬라고 기도해요. 최선을 다해서 한 시간 두 시간 목이 쉴 정도로 막 왜? 그분의 이름은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이름이에요. 믿으십니까?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안 되네. 아,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를 제대로 믿고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뭐 조금 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당신의 영광이에요.
당신의 이름이에요. 온 세계를 창조한 이유가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받기 위해 창조했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내가 아파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는 이 소리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정말로 고난의 최 밑바닥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난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에요. 그냥 허접잡게 새 성격 가지고 인내 없네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 것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십시오. 주님이 그랬어요.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믿지 말든지. 하나님은 미지근한 거 제일 싫어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최선으로 찬양하고 최선으로 예배하고 최선으로 믿고 최선으로 기도할지어다. 할렐루야. 대충 할 거면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갈수록 뜨거워짐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이 갈수록 깊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믿으려면 제대로 믿을 사람 아멘. 걱정, 불신,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 줄 몰라. 다윗처럼 엘리압이 뭐라고 사울왕이 뭐라고 도 하나님은 나의 군대예요. 나의 라파예요. 나의 니시예요. 나의 이레예요.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읽고 마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하지 마라. 네가 부르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고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걱정하느냐? 너는 두 마음을 품느냐? 너희는 염려하느냐?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는 그딴 생각을 하느냐? 기도하지 말아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말아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기도하려면 제대로 해라.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저도 금요일날 기도 경험했고 또 어떤 권사님도 기도했는데 지금 제 앞에 커다란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이 싹 들어오면서 담대함이 확 들어오는데 막 찬양이 나오고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막 쨍쨍쨍쨍쨍쨍 너는 담대라 담대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노라 이기게 해주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해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말고 그 이름 부르면서 해보십시오. 열심히 해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꿔줍니다. 마음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